한국 국적기가 미국에 취항한 지 40년이 됐습니다. 어느 항공사보다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. 전용 기자가 LA 국제공항을 다녀왔습니다. 40년 전 오늘 처음으로 LA 공항에 도착한 한국 국적의 민간 여객기. 당시 이 취항 도시는 호놀룰루와 LA 단 두 곳이었습니다. 연간 승객 수도 고작 4만 4천 명에 불과했습니다. 오늘날 대한항공은 미주 13개 도시에 연간 285만 명의 승객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. 아시아 전역을 미국과 연결하며 한 주 운항 편수도 무려 106편으로 늘어났습니다. 특히 화물 부분에서는 LA 국제공항의 두 번째 큰 국제 화물 항공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In the airline's non-stop service between LAX and Seoul has strengthened business, tourism, cultural ties between our two cities. Korea is a major player and a great partner to Los Angeles World Airport. 내년부터는 최첨단 항공기 A380을 애틀랜타까지 확대 투입할 예정입니다. 미주 한인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오늘날 대한항공이 이렇게 성장하였고 또 내년 초에 애틀랜타 공항에 A380이 어찌 보면 최초로 운항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신기제를 가지고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항공은 FTA 발효 등에 발맞춰 보잉 드림라이너 등 차세대 항공기 도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